제가 매주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번 주는 원래 제가 한동안 얘기했던 부분 성장주에 베팅하라. 뭐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자면 시가총액 상위주가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욕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제가 예언은 했지만 사실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전부 다 지금 저항대 맞으면서 상승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주는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왜 시총 상위주를 못 올리느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금액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올리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장 성장주 쪽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포털에 검색하셔도 나오고 지금 현재 차트상은 어느 정도 중단 하단이지만 종목별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들은 조금 시간을 두시고 보신다면은 좀 더 좀 수익도 편하고 그리고 가져가기도 편한 영역이니까 지금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돌파 못하면 만약에 비중을 덜어내고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 신고가 가지 못하는 종목은 무조건 비중 관리하시는 게 낫고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께서 시총 1위부터 20위까지 검색해 보시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워낙 매도도 많이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이 그만큼 아직 상승은 하고 있지만 뷰가 어느 종목 부분별로만 올리지 전체 시장을 다 올리지는 않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상위 탑 30 종목까지들도 다 파란불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저가 매수가 그래도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요. 결국은 성장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 키워드 함께 하셨고요. 자,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도 사실 반도체 성장세로 했습니다. 네. 이거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뭐 다른 부분 봤는데 조선은 제가 사실 힌트를 드리자면 5월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에.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하반기로 가면은 지금 점차 뭔가 지금 수주 양이나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힌트로 드리고 반도체는 지금 왜 그러냐면 경기 정상화에 따른 반도체가 지금도 부족한데 만약에 정상화가 되게 되면 그만큼 수요는 계속 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군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후공정, 성공정 그리고 뭐 소재 거기에 이제 요즘에는 문제가 VR하고 메타버스 쪽이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반도체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꼭대기에 있는 종목을 상단에 있는 종목 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누르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접근 자리가 아닌 데서 들어가도 올라갑니다. 요즘 그러니까 좀 하락폭을 준 종목을 한 일주일 정도 수렴하고 안착이 됐을 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기술이 계속 발전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향후에 더 수요가 많을 거고 서버 DRAM 같은 경우는 서버가 교체 시기가 되면 그 안에 부품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게 큰 영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평택에 삼성전자가 P3, P4, P5 관련 반도체 라인을 새로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종목이 지금 1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상위 종목을 조회를 해보시면 지금 이제 성장주로 들어가는 섹터에 있는 게 뭐 네페스라든지 근데 네페스도 지금 하락하면 보시고 뭐 오늘 방송에도 나왔겠지만 LOT 베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있고 그래서 성공종, 후공종으로 인터넷으로 포털로 검색하셔서 조종 나온 것 중에 실적 떨어지지 않은 종목은 꼭 관심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